우스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한국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8도, 9도 이렇더라고요. 가을이 온 건가 싶었는데 겨울로 이렇게 치트키를 써서 점프한 건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Anyway, 어제 제가 좋아하는 몽골 래퍼, 저는 요즘 이분의 팬이에요. 군소르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Mlanguage? 이거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제가 군소르의 몇 개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분의 앨범을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들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이 래퍼를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힙합씬에 이 미국 힙합의 아이덴티티,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가져오는 래퍼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오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는 이제 도끼라는 래퍼가 타이거와 계약을 했고, 태국에는 원밀이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사실 그 래퍼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미국 흑인 래퍼들의 음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어의 차이만 있을 뿐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에서 콜이 오더라고, 같이 작업하자고. 저는 이 군소람 래퍼가 그런 래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음악들을 들어보면 확실히 그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래퍼들에게는 없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 Mlanguage 비디오를 아직 안 봤는데 분명히 또 저를 감동시킬 만한 장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소르의 Mlanguage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goji. Mongol basement로 하고 있지만 뭔가 이 뮤직비디오에서 풍기는 느낌들은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는 그 바이브. 아, 전 이런 래퍼들이 높은 곳으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 오우. 이거는 이 트랙은 들어보면 약간 미세하지만 플로우에 릴웨인 같은 느낌도 있어. 오우, 오우, 하하, 에이. 아, 존나 멋있다, 진짜. 그냥 여러분들 래퍼에게서 그 느껴지는 멋 있잖아요. 그냥 멋이 있어. 아, 잘 될 거야, 이 래퍼는. 후. 만약 이 래퍼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 래퍼였고 쇼미더머니에 나갔다면 주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후. 멋이 있습니다. 멋이 있어요. 래퍼들은 각자만의 멋이 있지만 또 그 안에서도 차별화되는 멋이 있어요. 이 래퍼는 그걸 갖고 있어요. 다른 래퍼들에게 안 갖고 있는 멋을 갖고 있다고. 그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잘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라는 게 뭐 실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이 래퍼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감각 하나하나가 그냥 다 힙합이야. 대단합니다. 제가 뭐 스키니 지인스라든가 뭐 Get Money FB라든가 트랙들을 들었잖아요. 아,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도 그냥 좀 알려질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요. 아,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뮤직비디오 보면 딱 알아. 아, 이 맛이지. 바로 이거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